본 교육 동영상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분들께 배포해드린 워크북과 함께 비대면 학습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한 교육 시간도 활동 시간으로 인정되오니 참여자분들은 성실히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 시 데이터 요금제에 따라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되는 환경인지 꼭 확인하시고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껏 무시해온 사소한 사고들이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가족만 걱정하며 살아왔다면 남은 여정은 스스로를 위해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 봅시다.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가볍게 건강 체조하고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네, 꾹꾹 어깨 운동 하나를 하겠습니다. 허리 한번 쭉 펴주겠습니다. 자, 고개를 반만 돌리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고 들어 앞에 보세요. 오른쪽 보시고 앞에 봅니다. 오른쪽 보시고 앞에 보고 자, 고개를 오른쪽을 돌려서 오른쪽을 봅니다. 자, 오른손으로 왼쪽 들어 귀 뒤에를 꾹꾹 한번 눌러주세요. 네, 그대로 내려오면서 자, 목선을 꼭꼭 주물러 줍니다. 자, 어깨 주물러 주세요. 어깨를 시원하게 꼭꼭 눌러서 손가락 끝으로 꼭꼭 눌러 주세요. 어깨가 시원하게 꼭꼭 손가락 끝으로 꼭꼭 눌러 주세요. 자, 어깨 눌러 주시고 네, 팔로 내려옵니다. 팔을 꼭꼭 주무르면서 내려오세요. 내려 꼭꼭 주물러 줍니다. 자, 손가락, 손바닥, 손가락까지 꼭꼭 눌러주시고요. 네, 손가락 끝도 눌러주세요. 내려 탈탈탈 틀어줍니다. 네, 내려 허리 쭉 펴시고 자, 고개를 왼쪽 보고 앞에 봅니다. 왼쪽으로 돌립니다. 앞에 보고, 왼쪽 보고, 앞에 보고, 왼쪽 보고, 앞에 보고, 왼쪽 보고 자, 들어 왼손을 오른쪽 귀 뒤에 자, 꼭꼭 손가락 끝으로 귀를 눌러줍니다. 자, 목선 눌러주세요. 목선. 자, 그대로 어깨선 눌러줍니다. 어깨선. 자, 손가락 끝으로 꾹꾹 눌러서 어깨선이 시원하게 꾹꾹 눌러보세요. 자, 어깨를 주물러주세요. 어깨를 주물러주시고요. 자, 그대로 팔 주무르기 합니다. 팔 꼭꼭 주물러주시고. 자, 손가락 끝. 네, 주물러 주시고요. 자, 손끝에 힘 빼고 탈탈탈탈 틀어줍니다. 자, 손을 털털 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자, 팔을 앞으로 쭉 펴서. 자, 어깨부터 두드려서 손등 내려가고 손바닥 펴시고요. 안쪽으로 해서 겨드랑이까지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을 두드려줍니다. 아, 다섯, 여섯, 손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바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쪽으로 셋, 넷. 다섯, 여섯, 겨드랑이. 바깥쪽으로 털어주고. 하나, 둘,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로 내려오고. 다섯, 여섯, 손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팔 안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겨드랑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깨를 두드려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바꿔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안전체조를 하며 업무를 준비해요. 감염병 안전사고 예방. 무조건 무조건이야. 안녕하세요. 감염병이란 바이러스가 침입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병원체에 의한 감염은 접촉과 공기, 벌레를 통하는 등과 같이 다양한 경로로 통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감염병을 예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보 전달입니다. 위험한 감염병은 설명드렸다시피 공기 중에 전염될 수도 있고 접촉 중 나도 모르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염병은 이해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아 정보를 얻기 어려우셨을 텐데요.
시니어층에서 가장 궁금해할 법한 질문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심각한 감염병을 걸려본 적도 없었는데 스스로가 왜 감염병을 조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도 분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염병, 왜 조심해야 할까요? 예시로 가장 오래된 감염병인 결핵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감염병으로서 주로 폐결핵 환자로부터 나온 침방울이나 기침 및 재채기로 결핵균이 공기 중에 나와 직접 감염됩니다. 하지만 모든 인원이 결핵에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대개 접촉자의 30%만이 감염되고 이 중 10%가 결핵 환자가 되는 것인데요. 네, 결핵 감염이 되고 안 되고는 주로 면역력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도에는 반절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70세 이상이 많았는데요.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일까요? 네, 나이가 높아질수록 면역력이 저하되는데 면역력이 저하되면 감염병에 더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감염병에 걸린 적이 없던 시니어도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해지므로 보다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핵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결핵은 폐뿐만 아니라 우리 몸 모든 장기에서 발생하며 발병하는 부위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증상과 별개로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결핵을 의심해보고 병원에서 즉시 진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결핵은 흉부 X선 검사 및 가래 검사로 진단하며 최소 6개월 이상 결핵약을 복용함으로써 치료할 수 있으니 65세 이상인 어르신은 1년에 1회 인근 보건소에서 결핵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니어층은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감염병에 걸릴 확률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감염병 또한 더 치명적입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시니어 91%가 심혈관 질환, 당뇨병, 폐질환 등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10명 중 9명 정도 걸린다는 것인데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 중 7개가 만성질환으로 전체 사망자 중 만성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80%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만성질환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한데 여기서 감염병까지 얻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감염 시 증상이 빠르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감염병에 관해서 사람들이 안일하게 여기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염병은 치료하는 동안에만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감염병에 따라 치료 전, 치료 도중보다 치료 후에 더 심각한 피해를 주는 감염병도 존재한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예로 두 가지 감염병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일본뇌염과 코로나19입니다. 일본뇌염은 치료 전과 치료 도중에 비해 그 후유증이 더 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억력 상실, 판단력 저하, 사지 운동장애 등 후유증이 남는 무서운 감염병입니다. 이렇게 후유증으로 평생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본뇌염,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본뇌염은 이전에 발병한 감염병으로 이미 존재하는 예방접종으로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예방이 쉬운 전염성 질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 과정에서의 피해가 크지 않다 보니 예방접종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결국 후유증으로 인한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또한 겪을 수 있는 후유증이 많고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침방울 감염과 접촉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전염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을 통한 전파가 이뤄지거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지게 되면 전염되는 것입니다. 공기 전염이 일반적으로 생기지는 않지만 밀폐된 곳에서 공기 전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진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전염되는 경우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 감염증이 나타나는데요.
치료 이후에도 이미 폐와 뇌는 손상을 입어 집중력 저하와 계속 숨이 차고 기침이 나오는 후유증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다양한 증상과 후유증 때문에 연령별 코로나19 치사율이 극명하게 갈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확진 환자 중 전체 사망자의 약 70%가 시니어층이었기 때문에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사망률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일 경우 다른 환자에 비해 더 높은 치사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니어 91%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는 보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시니어층에겐 감기도 폐렴으로 변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인데 그에 비해 훨씬 더 위험한 감염병,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감염병은 주로 접촉해서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있어서 생물에 물려서 걸리는데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걸리는 감염병은 접촉 감염과 공기 감염이기 때문에 이 두 감염병에 관해 주의하고 준비만 해도 감염병 자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접촉을 통한 감염은 환자의 의복이나 물품 등에 직접 닿아 피부나 입안으로 들어와 감염되는 전파 양식입니다. 임질, 매독 등이 대표적 질환이고 이는 기침, 재채기, 대화 등을 통해 코나 목구멍에 들어와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접촉해서 걸리는 감염은 환자와의 대면을 피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코로나19 같은 경우엔 환자의 열을 재서 환자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환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빠르게 격리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시켜 코로나19 피해를 줄여갔던 것입니다. 공기로 감염되는 것은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이 공기를 흡입할 때 감염되는 형태인데요. 감염력이 커서 더 조심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기침으로 인한 비말은 일정 시간 동안 공기 중에 남아있어서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기 감염으로 전염되는 대표적인 질환은 홍역, 수두바이러스, 결핵 등이 있기에 위 감염병을 가졌던 환자가 거닐었던 위치는 되도록이면 피하고 방문하지 않아야 하며 위 감염병에 걸린 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 다른 2차 피해자가 없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생물에게 물려서 생기는 감염은 주로 곤충류에 물릴 경우 발생하곤 합니다. 감염병을 갖고 있는 동물에는 파리, 바퀴벌레, 각다귀, 모기, 벼룩, 침노린재, 진드기 등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벌레 체내에서 질병을 키워 보다 널리 퍼뜨리기 쉬운데 일본뇌염, 말라리아, 뎅기열 등의 질병이 예로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생물감염은 일본뇌염인데요. 일본뇌염이란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빨간집 모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40도의 고열, 두통, 현기증, 구토, 복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일본뇌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을 할 때마다 밝은색 긴옷을 챙겨 입을 필요가 있으며 미리 예방접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 주의하고 준비하면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감염병은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감염될 수 있어 감염병을 가진 환자와는 최대한 접촉을 피하는 등의 노력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감염병이 터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가지 수칙만 준수하면 됩니다. 첫 번째, 개인위생 및 생활수칙을 준수합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충분히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37.5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은 경우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문의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두 번째, 승강기 이용수칙을 준수합니다. 축수 버튼을 누를 때 맨손을 자제하며 손세정제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독 후에 내립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가급적 계단을 이용합니다. 세 번째, 건강거리 2m 유지를 준수합니다. 악수 등 신체 접촉 또한 피합니다. 네 번째, 업무 시설 내에서 매너를 준수합니다. 출입 방문 자료 수집 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만약 휴대폰 기기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 종업원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합니다. 감염병 수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사례를 들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증상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혼자 있다고 마스크를 벗은 채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연신 기침하던 사람은 본인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층을 버튼으로 눌러 이동했는데요. 그 사람이 내리고 나서 30분이 지난 후 어르신 한 분이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혼자 있으시다고 안심하며 불편한 마스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19 감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공기 감염은 공기 중에 그 침이 증발되어도 바이러스는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도 없다고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 바로 바이러스가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승강기라는 밀폐된 공간에 감염병 환자가 들어서면 얼마나 위험한지와 마스크였는데요. 특히나 마스크를 잘 착용해야 한다는 개인 위생 및 생활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전수칙에서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벗는 것과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마스크와 손 씻기에도 올바른 방법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모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만연한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바빠 보이는 한 참여자가 있는데요. 12월 말까지 노인 일자리를 지켜나가고 계신 걸까요? 어르신 뒤를 쫓아가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도시락 배달단 팀장님이셨던 어르신. 감염병 위협 속에서도 수의자에게 직접 도시락을 건네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데요. 어르신, 그 비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온누리 봉사단 곽대인입니다. 스스로만의 감염병 예방 방법을 직접 보여주시겠다고 따라오라는 어르신. 함께 따라가 볼까요? 어르신의 비법은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올바르게 손을 씻고 있어서라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몰랐던 주의할 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다 함께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 마스크 날개를 펼쳐서 양끝을 잡고 얼굴에 맞닿게 붙입니다. 두 번째, 코와 입 부분이 막아졌으면 딱딱한 고정심 부분을 위로 모양을 잡아주며 코와 입에 더 밀착되게 가립니다. 세 번째, 머리끈을 귀에 걸어 위치를 고정합니다. 네 번째, 양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살짝 눌러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공기 누설을 체크하며 얼굴 자체의 마스크를 밀착시켜줍니다. 꼼꼼한 방법만큼 정말 안전해 보이는데요. 마스크 잘못된 착용법. 첫 번째, 턱에 걸치는 경우. 두 번째, 입만 가리고 코가 나오는 경우. 불편해도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해야 감염병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알려졌는데 잘 안 알려졌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마스크 벗는 법입니다. 마스크 벗는 법,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마스크를 벗을 때는 최대한 마스크 겉면에 닿지 않도록 유의하며 마스크 끝만을 이용해 벗습니다. 마지막으로 손 세정으로 마무리해 줍니다. 손 씻기도 궁금해집니다. 바로 어르신을 따라 세면대로 떠나볼까요? 올바른 손 씻기, 함께 따라해볼까요? 1단계,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줍니다. 2단계,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줍니다. 3단계,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줍니다. 4단계,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줍니다. 5단계, 엄지손가락을 다른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며 문질러줍니다. 6단계,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감염병 예방 방법 꼼꼼히 실천해 주신다면 어르신처럼 건강한 노인 일자리 지킬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과 올바른 손 씻기 방법으로 건강한 노인 일자리를 지켜보아요. 주의하고 준비하면 예방할 수 있다. 모두 안전한 노인 일자리 사업 즐겨보아요. 어떤가요? 어렵지 않으셨죠? 이렇게 쉬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만 잘해도 많은 감염병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감염병 예방은 쉽지만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을 예방하는 올바른 습관으로 나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OX 퀴즈를 맞춰보고 오늘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 OX 퀴즈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감염병과 손 씻기는 상관이 없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손 씻기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입니다. 손을 씻으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올 틈새가 사라집니다. 물론 물을 묻히는 정도가 아닌 미생물을 떼어내기 위한 올바른 손 씻기를 이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감염병은 완치 후의 후유증도 조심해야 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5입니다. 감염병은 신체 안으로 해로운 물질이 들어와 생기는 질병으로 치료 이후에도 이미 후유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치료 이후에도 병원에 다니며 후유증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부주의로 이뤄지는 안전사고, 이제는 스스로 예방해야 합니다. 주의와 준비로 만들어가는 건강한 노인 일자리 사업, 여러분과 함께할 미래를 꿈꿔봅니다.